여러분을 놓칠 수 없는 특별한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독특하고 다채로운 이벤트를 목격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K-POP 스타 블랙핑크의 리사가 렛 음악의 전설 이하인 EZ의 54번째 생일 파티에 참석합니다.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음악 세계에서 온 스타들의 만남뿐만 아니라 문화, 스타일, 그리고 재능의 결합입니다. 인상적인 공간으로 들어가 준비하세요. 음악, 패션,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기록될 곳입니다. 리사가 이번 최고의 파티에서 어떻게 빛나는지 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 비디오 속 각각의 특별한 순간을 기대하며 함께 발견해 봅시다. 블랙핑크의 리사가 JZ의 54번째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프랑스 언론 NJR에 따르면 힙합 거물인 JZ는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으며 100명 이상의 손님이 참석했습니다. 이 언론은 JZ는 오래된 친구 외에도 부인과 자녀와 함께 있었지만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가수 리한나와 그녀의 동반자 오에브라키 또한 자녀 RZ의 와라이어 드로즈 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레이스 어네터미노 아이서 메로디스 그레이 역으로 유명한 여배우 헬렌 포모페오 또한 참석했으며 블랙핑크의 리사와 카다시안 가족의 어머니인 크리스 제너도 함께 있었습니다. 파티의 화려한 손님 명단에 대한 보도가 있었지만 파티는 비공개 행사였기 때문에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리사가 보르도 교회 랑곤 기차역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리사가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핑크의 리사가 프랑스에서 열린 제이지의 54번째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매체 NJR에 따르면 이 힙합 거물은 100명 이상의 손님들이 참석한 파리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다. 이 매체는 장기간 친구인 제이지 외에도 그의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가수 리한나와 그녀의 동반자 오에 비무키 또한 자녀 RZ의 와라이어 드로즈 없이 참석했다. 그레이스 어네 터미노 아이서 메로디스 그레이 역으로 유명한 여배우 일런 포모페오도 함께 있었으며 블랙핑크의 리사와 카다시안 가족의 어머니인 크리스 제너도 함께 했다. 라고 보도했다. 파티가 비공개 행사였기 때문에 파티에서의 사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유명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팬들은 리사가 보르도의 외곽에 위치한 랑곤 기차역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통해 리사가 이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것을 짐작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은 리사의 생일 파티 참석에 대한 기쁨과 궁금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와 리사는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는 자주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은 팬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리사는 블랙핑크의 리더가 아니지만 그녀는 그룹 내에서 독특하고 개성이 있는 매력으로 블랙핑크의 멤버 중 하나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 퍼포먼스와 춤 실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재능과 패션 감각은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참석으로 이번 생일 파티가 더욱 화제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파티에는 리한나, 오에바루키, 앨런 포모페오, 크리스 제너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이 참석했다고 보도되어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타들은 각자 음악, 연기, 패션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아티스트들로 그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은 팬들과 언론에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벤트는 종종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블랙핑크의 리사가 이런 이벤트에 참석함으로써 국제적인 아티스트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그녀의 음악 경력과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일 파티가 비공개 행사였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런 이벤트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은 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사와 블랙핑크의 활동을 지켜보는 팬들은 앞으로의 활동과 소식을 기대하며 이번 생일 파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You've got nothing, I'll keep hustling.